시몬 시몬 그게 뭐야? 시몬 컴온 미안. 와 심각했다 여러분. 아, 우리 한마디도 하지 말고 잠깐만. 지성이 혼자서 인스타 라이브 어떻게 하는지 한번 볼까? 오? 좋아요. 너 혼자서 인스타 라이브 뭐 하냐? 에이 큐리 너 혼자서 인스타 라이브 할 때 뭐 하냐? 나 인스타 라이브 장인이야 진짜. 근데 너 나올 거지? 아니 일단 너 하는 거 보고. 너 안 나올 거야 지금? 재미없으면 안 나와. 아 뭐야. 아니 뭐임. 네 아 저희가 지금 혜찬 씨 도와줘. 아니 너 혼자 하는 거 한번 볼게. 너 아, 나 잘하지 잘하는데. 아니 한번 보여줘 그럼. 아니 이미 아니 네 입으로 잘한다고 해 하는 거 그게 설득력이 없어. 너의 하는 모습 보고 어? 보는 사람이 판단하는 거야 그런 거 원래. 지금 그치? 이분이 밥 먹으래 우리 보고 밥 먹겠습니다. 근데 아까 전에 그 음중 저희가 방금 음악 중심이 끝났거든요. 음악 중심 끝나고 이제 네, 이제 귀가를 하러 갔는데 중간 중간에 좀 먹었습니다. 이렇게 옆에 이제 군것질 거리도 있고요. 파이브 감자. 그거 알아? 그 파이브의 사내들 이 어? 한국에 왔어. 누구? 햄버거. 그래서? 파이브. 햄버거 사내들. 한국에 왔다고? 어, 그래서 되게 뭔가 좀 난리 났더라고요. 인이 나오면 파이브가 있어. 아무튼. 아 진짜 오랜만입니다. 되게 오랜만에 인스타 라이브를 이렇게 키는데 해찬이요. 어 근데 이렇게 요염하게 먹어. CFG인 줄 알아요. 그냥 중간에 머리만 살짝 넘겨주면 안 됩니까? 머리가 약간 이상하게 있어요 지금. 화면을 보고 머리 좀 넘겨주세요. 해찬이야 너 대신 넘겨줘라 좀. 어? 해찬이야 머리 중간에 있는 거 좀 넘겨줘. 그렇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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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이스. 브로큰 멜로디스가 이제 벌써 이제 마지막만 남겨두고 있는데 내일 인기가요만 남겨두고 있는데 시간 빠르네. 여러분 뭐 하이 하이 가이즈 세이 헬로 투 시즈니 해찬 앤솔라. 제발 인사해줘. 그 신청 받아봐. 뭔 소리야? 나 장인이라며. 아니 나 어린이야. 베리니 일리니? 일리니 여기 그, 밑에 이거 눌러봐. 이거? 일 나오는 번호만 눌러봐. 눌러봐. 아니 뭐 어떤 걸? 아니 내가 신청했다고. 한번 봐봐. 아 그냥 느낌 보고. 이거? 이거다. 기다려. 왜 이렇게 느린 거야? 지금 저희가 네 끝나고 지금 귀가하러 가는데 조금 인터넷이 많이 느리네요. 그래 그냥 안 할까? 그래 하지 말. 저희가 음악 끝나고 가는 중인데. 아 솔라야 하지마 진짜 하지마. 아니 너 BGM 깔아준 거 하지마. 진짜 재미도 없고 감동도 없고 안 멋있잖아. 내 마음이야. 뭐 스포를 할 거면 제대로 하자 진짜. 아, 너의 스포 한번 볼게. 얼마나 멋있어. 아니 스포를 할 아니 지금 너무 많이 남았는데 스포를 하지 말자니까. 아니 아무 말 안 하면 스포인 줄도 몰라. 누가 봐도 스포잖아 근데. 아니야 나 그냥 한 노래 부를 뿐이야. 그만해. 힘드네요. 이런 뭐 질문 같은 거 없나요? 오빠들 고3 지내는 공부하러 가 아이고 토요일인데도 공부를 하다니.
얼마나 남았죠? 지금 6월이니까 한 5개월 정도 남았네. 파이팅. 반년 정도 파이팅 하시기 바랍니다. 진짜 그런 느낌이잖아요. 그냥 아 이번 연도는 그냥 완전 한번 해보자. 그러니까 취미와 내가 좋아하는 것들을 다 안 하고 진짜 이번 연도를 버리는 느낌으로 완전 빡세게 하면 후회 없이 할 것 같아. 지성아 나 학교에서 시즌 5명 만들었어. 뭐? 아니 뭐 한다며. 왜 아무것도 안 해? 아니 너 혼자 하는 거 본다니까. 아니 이럴 거면 나 혼자 켰지. 아니 근데 5명 만들었대. 학교에서 시즌이 5명 만들었대요. 어? 어떤 시즌이니까 학교에서 같은 시즌이 이제 5명을 만들었지. 시즌 1을 만든 거죠. 5명을 만들었다고? 응. 오 대단하네요. 뭐라 말 좀 해주세요. 어? 뭐라 말 좀 해주세요. 혹시 그리고 철로 영어 가능한가? 영어? 어. 왜? 그냥 뭔가 Hey guys, this is 철로 해찬 지성 from NCT Dream. 잘했어. 나 까먹었어? 아니, 어, 나, 아니. 나 영어이잖아. 와 근데 많이 까먹었네. 이게 또 뭔가 근데 혼자 하는 거랑 또 아, 지금 거의 혼자 하고 있지만 되게 멤버 두 명이 둘이 타오는 거랑 좀 느낌이 좀 다르네. 그리고 어제 그게 있더라고요. 혜찬이 형과 제가 허거집에 갔었는데 금요일 밤이니까 너무 사람이 많아가지고 웨이팅 너무 길고 해가지고 그냥 안 먹었습니다. 그래서 삼겹살을 먹었어요. 삼겹살을 때렸죠. 삼겹살을 혼내주고 잠은 거의 못 자고 삼겹살 먹고 잠 거의 못 자고 바로 음중으로 왔어. 아까는 되게 피곤했는데 뭔가 무대화 하고 나니까 별로 안 피곤해져. 혜찬이 형, 형의 이빨을 물어보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. 이빨? 그 이, 그 사랑니. 아 이해찬 진짜 맛있어? 혜찬이 형, 형이 좀 해줘. 혜찬이 형, 사랑니는 괜찮나요? 맛있어? 이상 이제 화낼라고. 나랑 결혼해서 이해차. 결혼은 신중해야 돼. 떠들어줘? 아니야 아니야. 내가 지금 오는데 막 간단하게 키려고 했던 거랑 지금 저희는 63 빌딩이 보이는. 근데 확실히 우리가 엄청 떠들어야 엄청 너를 힘들게 해야 재밌나 봐. 지금 힘든데 재미가 없는데. 어? 지금 힘든데 재미가 없어. 나 안 하고 있는 거. 해줘? 지금 힘든데. 진짜 철로가 혜찬이가 안 도와주네. 점액추 해줘 지성아. 다 먹었어? 점액추 뭐 하지? 뭐야 지성 앞에서. 점액추는 우리 물티슈 있어. 뭐 하지? 점액추? 어머어머. 아까 제육쌈밥 먹긴 했어요. 제육쌈밥 맛있더라고요. 지성아 괜찮아. 우리가 있잖아. 진짜 감사합니다. 위로가 돼요 지금. 이번 말투 왜 이렇게 웃기지? 이 사투리를 아주 야무지. 요즘 뭐하고 있어요?
요즘 아주 바쁘게 지내고 있죠. 진짜 엄청 바쁘게 지내고 있습니다. 네, 사랑니가 사랑니를 빼고 지금 지금 사랑니 있는 쪽으로는 뭘 못 씹거든. 그치. 그래서 반대로만 먹었더니 다 헐었어 지금. 혼자 먹어가지고 다 헐었어. 근데 이쪽이 빼도 먹다가 절로 갈 수밖에 없거든. 그래서 그 사이에 껴. 그래서 그거 혀로 맨날 빼줘야 돼. 네. 그때 사람이 뺐을 때 진짜 힘들었어. 근데 우리 지금 어디 가고 있나? 집으로 가야지. 바크라우. 어 뭐야? 왜 이렇게 커? 멋있다. 야, 근데 이건 좀 위험하지 않냐? 위험하지. 그래서 그런 참... 그런 큰 차 뒤나 옆에 최대한 쓰면 조심히 안 돼, 조심히 아니, 가야 돼. 나 이런 건 처음 보는데. 와 이거는 이거 언젠 뭔가 오늘 약간 위험하겠다. 내일인가 산호 끝나고 뭐 먹을까? 난 아, 자야지. 산호 끝나고는 뭐 못 먹겠다 시간이. 아니, 자야 돼. 그때 자고 일어나서 뭘 먹어야 되는데. 우리 산호기 몇 시지? 2시. 2시 반? 새벽 2시 반이에요? 그게 차라리 낫지. 와우. 이게 점점 산업 시간이 점점 그 일찍 됐더니 뭐라는 점점 새벽으로 되네. 이번에 여러분이 생각하는 브로큰 멜로디의 가장 뭐라 하지? 킬링 포인트가 뭘까요? 은근 많으면서도 은근히 생각보다 뭔가 압도적인 게 없는 느낌. 궁금하네요. 나 아까 전에 팬숍 보였었는데. 네, 지성아, 나 팬숍 입고 있어 지금. 아 진짜? 나 평소에 팬숍 입어. 지성아 이 지금 인스타 라이브를 이제 지성이가 진행하기로 했잖아. 응. 좀 코너 하나 만들어서 진행 좀 해주세요. 코너는 왜요? 네? 왜죠? 좀 약간 재밌는 게임할 수 있는 코너 하나 만들어서 코너요? 아, 나 진짜 모르겠어. 일단 나 지금 잠을 안 자가지고 머리가 안 돌아가거든요. 근데 오늘 나 오늘 컴백 인터뷰 진짜 재밌었어. 그 뭐냐 나 또 나 뽑았잖아. 맞아. 아니 왜냐면 나 리허설 때 런쥔이 맞아. 맞아. 그래서 방금 현 뽑고 엘리베이터 탈 때 올라가서 대기실에까지 엄청 혼났어. 왜 나 안 뽑았냐. 귀여운 맛이 있지. 혜성이 눈에 그 옆에 아직 있는 거죠? 아, 가까이서 아, 가까이서 보여주세요. 아 떼지마 떼지마 떼지마. 안 뗐어. 맞아. 깜짝아. 보이나요? 뭐죠 약간. 이게 근데 이게 빛이 반사돼야 딱. 아 그런가. 빛이 없어. 근데 확실히 사람이 옆에 있는 사람 얼마나 소중하는지 몰라. 근데 없어져야 그 소중함을 느껴지게 돼. 뭔지 알아? 아니, 그래서 진짜 난 너가 너무 소중해. 아직 지성이한테 못 느꼈고. 철래 그래서 그런 노래가 있어. 있을 때 잘해 후회하지. 어 맞아 맞아. 그게 난 진짜 반통하는 그게, 말이야. 그게 되게 맞는 말이야. 왜냐면 나도 그게 우리 맨날 같이 있잖아. 그렇지. 솔직히 별 감정이 없어. 근데 딱 쉬러 중국 가면 은근 그게 뭔가 빈자리를 느껴지더라고. 뭔지 알지? 와 종철러 명언. 근데 있을 때 잘해야 돼. 있을 때 잘해야 되고 소중하게 생각해야 돼. 지금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, 친한 친구, 나한테 중요한 사람들 다 잘해줘야 돼. That's right. 친하다고 막대하면 안 돼. 잘해준다고 더 잘해주면 그게 감사하는 마음 가지면서 더 잘해줘야 돼. Yes. 나의 우주. 왜 이렇게 말이 없어지죠? 나 근데 솔직히 내가 지금 나 어떤 말을 해야 할지 모르겠어. 아무 말 하는 거야. 아 그리고 지금 인스타 렉 걸려가지고 질문이 아까부터 업데이트가 안 돼. 내가 봐줄게.
근데 너 지금 앞에 근데... 앞에 우리 매니저는 나 지루해 보이잖아. 우리 인스타 라이브 들으면서 근데 웃게 진짜... 웃게 운전해야 되는데. 근데 진짜 괜찮아. 지금 얼굴 보면 엄청 지루해 보여. 누나 좀 덜 지루하게. 어, 진짜 누나 재밌게 웃긴 영상 같은 거 좀 보여줘. 그 침대 시리즈 알지? 아 침대 시리즈랑 소파 시리즈. 소파 시리즈랑 그 우리 칠레 때 그 게임 지고 그 벌칙 영상 그런 거 되게 많은데. 나 좀 지루해요. 아 괜찮아요 다행이다. 이건 거의 마녀빵인데. 무슨 말이에요 지성 씨. 아무튼 아 오늘 아침에 그 산호 끝나고 이제 막 형이랑 콩나물 국밥을 먹으러 갔어. 아 진짜? 막 형이 콩나물 국밥을 처음 먹는다는 거야. What? 에이 진짜로? 진짜로? 그래서 콩나물 국밥집 가서 소불고기 덮밥을 먹으려고 하는 거고 내가 아니 왜 그걸 먹냐고. 아니 취향은 존중하다만 콩나물 국밥집에서 콩나물 국밥 먹어봐야 되지 않겠는데 안 먹어봤다고 주만씨 모른다 그래가지고. 대박이다. 그래서 이제 살짝 나의 강제로 이제 잘했어. 그 오징어 순대랑 콩나물 국밥을 딱 시켜서 오징어 순대 맛있지. 우리 그때 회사에서 시킨 그 오징어 순대 진짜 맛있어. 아, 거기도 내가 알아낸 거야. 거기 국밥도 맛있어. 거기서 이제 딱 콩나물 국밥 먹는데 마크 형이 한입 먹자마자 아 뭔가 음식이 마크 형이랑 잘 어울려. 엄청 좋아할 것 같은데. 콩나물 국밥은 틀린 적이 없어. 옛날에 마크 형이 그 연습생 시절 때 반개탕을 거의 진짜 1년 반 동안 그것만 먹었거든요. 진짜 사죄해야 돼 닭들한테. 진짜 많이 진짜 사죄해야 돼. 진짜 많이 먹긴 했었는데. 그냥 나도 닭고기 좋아해. 맛있지. 뭐? 뭘 좋아하지? 삼겹. 나도 연습생 때 한 2주? 2주 3주 동안 닭볶음 맨날 감자탕. 아 감자탕 맞아. 뼈의 장고. 난 삼겹살 백반. 나도 아, 아까 나도 그거 시켰어. 삼겹살 맞아, 백반 맞아. 아니면 김치전골. 그리고 아, 그 마이 갓. 그 뭐냐 곱빼기? 곱빼기? 뚝배기? 곱빼기 그 추가, 양이 추가. 아 양추가 양추가 하는데 그 거기 식당 시키는 삼겹살 거기 진짜 맛있었는데 딱 한 번 내가 마지막 왜 그때 마지막이었냐면 머리카락 나온 거야. 그래서 그 이후로 한 번도 안 시켰어. 아이고 역시 신뢰가 중요해. 연습생 때 그래도 밥 맛있게 먹었는데. 많이 먹었지. 많이 먹었지. 오히려 지금보다 더 잘 먹었던 것 같은데. 진짜. 아, 더 잘, 지금보다 훨씬 잘 아니, 먹지. 나 그때 잘 챙겨 먹었어. 그러니까 그치. 많이 먹은 게 당연하지. 아니라 잘 챙겨 먹었어. 잘 챙겨 먹을 수밖에 없는 환경이긴 해. 잘. 그치. 나는 그 여름 되면 냉면 육수 따로 시키는 그게 진짜. 와. 그게 진짜 죽였네. 오랜만에 듣는다 이거. 냉면 육수 진짜 죽였네. 나 그때 기본 하루 3끼. 연습 끝나고 집 가서 신라면 하나 끓여서 먹기. 그래서 와. 하루 4끼였던 거지. 그래서 이래서 내가 살찌는 거야. 너? 어. 나 마지막 출산한 때 기억이. 아 덩크슛 때 나를 쩔었지. 근데 지금 난 제일 자주 먹는 음식이 뭐야? 지금? 제일 자주 먹는 음식이 내가 요리하는 거. 내가 요리한 음식이. 집에서 요리해서 너무 많이 만들어. 아 나 요즘 그 샤오롱샤 먹고 있어. 샤오롱샤? 샤오롱샤 나는 약간 김치찌개한테 그런 까다로운 있는 것처럼 중국 음식에 진짜 까다롭거든. 근데 요즘 좀 괜찮은 집 하나 찾아봤어. 그거 맨날 정도 아니고 자주 먹고 있어. 맛있더라. 중국 가봤잖아. 옛날에. 최근에도 가봤어. 옛날에 어렸을 때 가봤어? 가봤지. 근데 난 베이징 가봤어. 너 그 알지? 너 그때가 베이징 아니었냐? 어, 맞아. 우리 베이징에서 만났어. 허거 먹고 싶다. 나 근데 요즘 나 이런 말 해도 되냐?
그 소 그 아 뭐 막 소맥? 그런 데다가 뭐냐 뭐 마라탕이나 마라샹궈나 양꼬치나 이런 걸 먹는 그 사람이 있단 말이야. 그치. 진짜 너무 맛있게 먹는 거야. 그래가지고 나는 솔직히 말해서 나 술 진짜 별로 안 좋아하는데 그것 때문에 좀 먹고 싶어졌더라. 먹어봐 다음에. 그 분위기 때문에. 내가 막 그 배추 먹어봐. 고추 배추 콘텐츠 한번 해주세요. 소맥 콘텐츠. 소맥 콘텐츠? 아 술 콘텐츠랄까 뭐. 그 지성이가 좋아하는 마라탕이랑 마라샹궈야 마라탕이야. 아 허거지 사실. 허거야? 그럼 허거에 이 소맥 먹는 콘텐츠 하나 해. 아 근데 내가 술을 먹는 모습을 보여줬었나? 안 보여준 거 같아. 맥주 먹는 거 그 정도는 보여주지 않았을까? 아 근데 진짜 거의 없는 거 같아가지고 은근히 콘텐츠 같은 거는 좋겠다. 약간 철러가 요리하고 딱 천지 이것저것 그 완성된 거. 철러가 요리하고 내가 그걸 먹고 하는 거지. 왜 내가 너한테 요리해줘야 돼? 아 그 콘텐츠. 콘텐츠니까 당연히 해줄 수 있지. 아니 그때 우리 비트박스 활동 때였나? 너 내 집 와서 내가 요리 한번 해줬어. 와 그게 비트박스야? 어 그거 벌써 1년 전이야? 겨울에 허거 재료들을 다 사가지고 캠핑장 같은 거 딱. 와 오 괜찮지. 죽였다. 재료 내가 다 준비해 줄 수 있어. 와 Wait a minute. 내가 모든 재료 다 할 수 있지. 진짜 재밌겠다. 진짜 맛있겠다. 와. 근데 솔직히 이번 앨범 그 프로모션 중에 우리 막 칠린 나오 그런 콘텐츠 없는 게 좀 아쉽다. 아. 근데 솔직히, 그거 솔직히 힘들긴 힘들어. 근데 재밌긴 해. 재밌었죠. 근데 진짜 그런 거 근데 아마 이번 향들 무조건 찍지 않을까? 말했었잖아 우리가 이런 거 꼭 한번 하자고. 그랬나? 그때 나야 좋지. 너는 밖에서 못 잔다며. 근데 그 내가 사실 그래서 너가 밖에서 못 잔다고 했어. 그치 그때. 맞아. 그러니까 밖에서 자는 게 불편했었지. 씻는 거 하고 불편할 수밖에 없지. 그냥 또 호텔 많이 있다 보니까 막 딱히 그런 게 괜찮겠다. 나 진짜 어디서 제일 잘 자는 거야? 어디? 호텔에서 제일 잘 자. 아 그래? 아, 진짜 해외만 나가면 꿀잠 자. 근데 나 진짜 어디든 잘 자. 그게 좋은 거야 진짜. 어디서든 잘 자. 그게 진짜 좋은 거야. 나 그 긴 시간 비행기 타는 게 제일 좋아해. 나 진짜 너무 싫어. 비행기는 맞아. 비행기는 좀 빡세. 나 비행기에서 진짜 잘 자. 아 근데 마크만큼 아니야. 마크 형은 좀 심해. 아 15시간 탔는데 15시간 잤잖아. 좀 심해. 그 중간에 안 깨. 절대 안 깨. 무섭다. 그 자기가 일어나잖아? 일어나서 자기가 놀래. 엄청 배고파 있네요 내게. 내가 거의 한 99%의 확률로 마크 형이 옆자리에 앉거든. 어 알지. 그때 봤어 나. 본인이 일어나서 야 지금 몇 시냐. 형 진짜 이제 일어난 거 맞아? 일어난 거 맞아? 나 자고 있을 때 한 번도 안 깼어. 진짜 미쳤다 이런. 대박이다. 근데 그런 경우 있어. 너무 좋다. 자다가 너무 졸려서 필름 끊긴 적 있어? 자다가 졸려서 필름 끊겼다고? 나는 그런 적 진짜 많아. 나 술 마시면서 필름 끊긴 적 한 번도 없거든? 근데 내가 졸려서 필름 끊긴 적 엄청 많아. 아 근데 졸려서 필름 끊긴 적이 뭔 말이야? 잠결에 일해서 이제 기억 안 난 적은 있어. 나 예를 들어줄게. 나 그런 적이 많으니까. 나 아침에 스케줄 해야 돼. 한 4-5시야. 그래서 네 5시야. 그러고 우리 매니저 누나가 전화해. 나한테 전화했어. 그래서 받았어. 그래서 내려왔어. 내려와서 차 탔어. 그래서 왜 첫 번째 전화 받고 나서 안 내려오냐 하는데. 그래서 내가 방금 전화했잖아요. 그래서 아니 뭔 소리냐, 왜냐면 그때 분명히 전화 받고 말도 하고 막 했는데. 그래서 기록 한번 봐라. 기록 봤는데 진짜 전화를 한 거야. 심지어 1초, 2초가 아니라 막 몇십 초. 10몇 초.
근데 이거 훔쳐서 우리 다 있어. 나 그런 적 진짜 많아. 근데 요즘은 그거 최고봉이 누군 줄 알아? 1탑 1? 어. 런쥔. 아 진짜? 왜? 나 출근할 때 그런 적 진짜 많아. 심지어 오늘도 그랬어 런쥔이. 아 그래? 나 오늘도 아니 나 그 전에도 또 누나가 전화해. 전화해서 이제 내려오세요. 아 이제 내려갈게요 하고 한 30분 뒤에 다시 전화가 와. 왜 안 내려왔냐? 30... 그래서 내가 아니 나 억울한 게 뭔지 알아? 나 전화 받고 끊었어. 전화 받고 끊었는데 내가 꿈을 꾼 거야. 일어나서 옷 입고 내려가서 차 타는 꿈을 꾼 거야. 그래서 내가 나 이미 일어나서 탔는 줄 알았지. 뭐 그런 게 있냐? 야 진짜 그런 적이 엄청 많아. 나 애기 학교 나 애기 때 학교 때도 그런 적이 있어. 대박이다. 학교 가는 꿈? 어, 아니 학교 이미 아침까지 먹고 학교 가는 것까지 와, 뭐야? 꿨는데 엄마가 환장하다. 어 그건 좀 신기해. 그래서 아침 출근할 때도 그런 적이 또 있었고. 그거 좀 신기하네. 그러고 또 아예 아침에 눈 뜨자마자 내 기억상으로 봤을 때 눈 뜨자마자 이미 촬영장인 거야. 내가 일어날 때 차 타고 차에서 잠드는 그 기간 기억이 없어. 그런 적이 진짜 많아. 근데 나 저번에 그 이제 콘서트 해외에서 딱 하고 이제 맥주 가볍게 딱 먹고 딱 잤다? 거짓말 정신 차리니까 서울이었어. 오! 나 개인서 어떻게 들어가는지 진 검사 어떻게 했는지 그건 좀 그래서 일어나서 내가 너무 무서운 거야 그게. 그치 무섭지. 필름 끊긴 게 진짜 내가 필름 끊긴 적이 딱 한 번 있어 내 인생에서. 그때 술 마실 때? 그 맨 처음에. 내가 없었지 그때. 나도 없었어. 나도 없어. 그때 제노 없어. 제노 발 핥은 거. 아 뭔 소리야 내가 언제 그랬냐. 제노 발 핥았다며. 발에 뽀뽀했대. 아 뽀뽀했대. 아 그건 뭔 소리야. 발에 뽀뽀했다며. 아, 뭐야 그거. 아 더러워 씨. 뭐야. 어 진짜. 아 나는 그렇게 들었어. 어. 진짜. 아 나는 더러워. 아니, 나는 내가 소리야. 듣는 걸 얘기했을 뿐이야. 아, 그런 적 없어. 어디서 발에 뽀뽀를. 아이씨. 아 뭔 소리야. 그럴 수 있어. 아니야. 아니 아닌 거면 아닌 거지. 근데 나 필름 끊겼다며. 필름 끊겼으니까 네가 모르는 생각을 해보니까 나 필름 끊긴 적 두 번 있어. 아 뭐야? 한 번 또 언제? 한 번이 그 내가 맨 처음에 한 번. 그게 그 뭐냐 그 다 같이 마셨을 때 있잖아. 어, 그때가 나 있었어? 어 우리 다 같이 있었을 때. 언제 또? 그때 놀러 나왔을 때. 그 아 그 놀러 왔을 때? 아니 놀러 간 게 아니라 그. 숙소에서 다 같이. 아 방옥다 찍고? 숙소에서? 나 숙소에서 같이 마신 적 거의 없다. 아니 철로 없었어. 나 없었어? 아 너가 먼저 갔어. 그 술 안 마시고 밥만 좀 먹고 갔어. 아 우리 그때 그 라이어 게임 했나? 어 맞아. 그때 끊겼어 확실히. 그 다음에 아 지상이 필름 끊긴 거 한 번도 안 봤다. 근데 그게 두 번째야. 맨 처음에가 있었어 정말. 근데 그때가 레전드였어. 그때는 진짜 레전드였어. 일단은 지금 못 말해. 한 3년 뒤쯤 말할 수 있어. 그럴 수 있지. 그때는 레전드입니다. 그렇답니다. 나도 진짜 딱 엄청 취한 적은 나도 처음 술 마실 때였어. 그때 1월 1일 형이랑 우리 드림 멤버 거의 다 왔어. 얘는 안 왔고. 이번 연도? 아니 완전 내가 성인 되는 연도. 아 그치 얘 없었지 그때. 형 왔고 케일이 형 또 제노 재미 있나? 제노 재민도 있나? 그때 아직도 기억나는 게 우리가 이제 MBC 가요대제전 다 하고 내 집 왔지. 원래는 이제 막 종까지 다 치는 거 보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날 우리가 다른 데서 무대했단 말이야. 아 맞네 맞아. 보통 이제 일산 MBC에서 맞아. 다른 데서 야외에서 하고 갑자기 다 가도 된다 그래가지고 맞아. 우린 거의 무슨 축제 분위기였지. 이게 말이 돼 벌써 끝났다고 막 이러면서 이제 철러 이제 성인 되는 기념으로 이제 멤버들 이제 모여서 이제 술 마셨어. 태일이 형도 왔어. 아 태일이 형도 왔고 많이 왔어. 마크 형도 있었고 마크도 있었고 우리 당구도 치러 왔어. 나 안 갔잖아. 너 안 가고. 아니 왜냐면 그때 같이 술 마셨을 때 나 1도 안 취했거든. 나 아예 안 취했고 다 보내고 이렇게 남아 있는 거야. 괜히 아까운 거야. 그래서 빨리 치우고 자야겠다. 그래서 다 싹 다 마셨지. 아
기절이지. 바로 기절이었지. 그때 제일 취했어. 그 이후에 취한 적이 없어. 난 내가 날 취하게 만들고 싶지 않아 술 마시면. 철라 주량을 모르네. 보니까. 철라 소주 한 잔. 에? 한 잔? 20병 정도. 아. 소리야. 아 근데 난 확실히 소주만 먹으면 은근 괜찮아. 거의 진짜. 소주로 철라 한 20병 정도 먹고. 그냥 확실히. 철라 맥주가 그 병으로 60개 먹었나? 뭔 소리야, 나 그렇게 마신 적이 없어. 와인은 거의 밭 하나를 먹으니까. 근데 지금 약간 날씨도 그렇고 분위기도 그렇고 약간 노곤노곤 하신데. 야, 우리 다음에 한강 한번 가자. 콘텐츠로? 어, 뭐 콘텐츠 해도 되고 안 해도 돼. 근데 가서 막 좀 막 운동도 하다가 라면도 먹고 농구, 축구 하다가 야외에서 농구하는 게 진짜 오랜만이다. 물론 내가 안 갈 수도 있거든. 내가 그 전에 야외 농구 재밌어. 야외 농구의 매력이 있어. 근데 난 이제 실내에서 갓 잡고 하는 게 더 좋아. 차가 좀 많이 막히네. 공식인데 이렇게 막히네. 아니 지금 10km 정도 남았는데 37. 와, 다 빨간색이야. 와. 이게 그 이제 각 음악 방송별로 이제 맞아요. 퇴근하는 시간대가 맞아. 알지. 뮤직뱅크 끝나고 와, 그게 제일 많고 한 6시 반쯤에 이제 딱 그 회사 돌아가는 길이 진짜 참 헬 전설이고 그리고 이제 M카도 생각보다 예, 좀 막히고 미쳤지. 근데 제일 안 막히는 거 내 생각에는 인기가요? 인기가요. 어, 인기가요. 근데 진짜 뮤뱅과 엠카 그 퇴근 시간은 특히 뮤뱅은 금요일 밤이니까 거의 2시간 걸려. 와 진짜 장난 아니지. 엄청 빡세지. 아니 나 약간 지금 조금 잠깐 자고 싶다. 좀 자고 싶다. 자고 싶으면 자는 거. 잘했어. 여러분, 저희는 이만 좀 쉬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이따 인가에서 봐요, 여러분. 이제 인가에서 하고, 네. 다 같이 뭐 짧게라도 할 수 있으면 너무 좋고. 조심히 인가 선옥에 오시길 바랍니다. 안녕. 안녕. 바이.